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월간 IT 플러스 리셀을 읽다. 리셀이 어떤 건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저는 세컨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행사를 매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아, 맞다. 시간이 됐다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들어오시는 시간도 잠깐 드리고자 소개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희 회사는 세컨드브레인 연구소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세컨드브레인이란 말처럼 요즘에 두 번째 뇌, 저희는 연결된 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랑 같이 우리가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펼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연결해드리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개의 책을 쓰고 있는 저자이기도 하고요. 가장 최근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트렌드가 있죠. 바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트렌드입니다.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라는 책을 제가 이번 달에 썼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 책이니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고 한다면은 월간 IT 플러스, 그러니까 드림 플러스 유튜브 채널에 가시게 되면은 두달 전에 제가 이 행사에서 요약해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은 메타버스가 이런 거였었구나 라고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의가 끝나고 항상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놓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예, 들을 수 있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벤터스를 통해서 듣고 계시지만은 한 2주 정도 후에는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갖고요, 드림 플러스 채널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IT 플러스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이 준비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쪽을 통해서 보시면서 서로 많은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IT 플러스, 우리의 일상에 IT를 좀 더해보자. 사실 IT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수 없는 세상이 된것 같아요. 과거로 보자면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그랬었고요. 사물인터넷이라는 말이 있었었죠.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왔었고 지금 메타버스의 시대까지 가게 됐는데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에는 테크라고 하는 것들을 빼놓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준비를 했어요. 2018년부터 우리가 시작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월간 IT 트렌드라는 이름으로다가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거나 책을 쓰면서 아, 한 번이 아니라 어차피 트렌드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달 이야기를 드리면 어떨까? 핀테크에 대한 얘기들,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좀 아쉽게도 코로나 이슈 때문에 2020년도에는 저희가 1월 달에만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지금쯤이면 만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올해 말까지는 아무래도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온라인으로 행사를 좀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세컨드브레인 연구소하고 드림 플러스하고 함께 IT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코너들을 계속 꾸며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죠. 한 달에 한 번씩의 주제를 전해드리다 보니까 메타버스 가상세계에 대한 것들, 일상 속에서 로봇을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CES가 얼마 전에 끝났었을 때에는 CES를 해설하는 이야기도 드렸었습니다. 지금은 MWC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다음 달에는 관련된 얘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도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리셀이라고 하는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리셀하면은 중고나라, 중고거래, 이게 생각이 나실 수 있을 텐데 이거랑 IT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냐? 연관이 있죠. 앞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IT는 우리의 일상이 됐고 모든 것들이 테크로 수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오늘 90분 정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앞에 30분 정도는 제가 리셀 시장이 요즘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게 테크하고 어떻게 접목이 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아시는 내용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자 커뮤니티처럼 저희가 계속 갔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고 리셀이라는 게 신문 검색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더 사업할 만한 거리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 분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죠. 자, 이것 때문에 두 번째 시간에는 텀백의 정준하 대표님을 모시고 나서 리셀 문화에 대한 것들, 상품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겁니다. 두 가지 이야기 끝나고 나서는요, 마지막에 Q&A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Q&A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질문을 남겨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대답을 드리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야기 드릴 텐데요. 자, 우선은 이벤터스 창이 있으니까 네, 이벤터스 창에서 인사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이벤터스 창에다가 여러분들 질문 남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매달 보시는 분들은 익숙한 화면이시죠? 이 QR코드를 지금 스캔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월간 IT 트렌드를 읽다라는 방이 되어져 있는데 참여 코드는 2020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쪽 들어오시게 되면은 참여 코드가 2020입니다. 굉장히 조용한 방이니까 알람 같은 거 일단 꺼놓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슈 이후에도 리셀이 궁금하시거나 난 다른 트렌드가 궁금했다. 혹은 지금 스타트업 대표님이신데 우리 회사도 한번 소개를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을 때는 언제나 환영할 수 있는 공간이니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접속도 하시는 거 제가 딜레이가 좀 있다 보니까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오늘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고요. 자, 오늘의 주제 리셀입니다. 리셀, 말 그대로 다시 파는 거죠. 그럼 뭘 다시 파는 거냐? 리셀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제일 많이 떠오르는 거는 아마 이거 아닐까요? 스니커즈와 같은 것들.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리셀하면 그래서 리셀 그게 돈이 되는 시장이야? 그럼 운동하겠네. 맞아요? 뉴스를 검색해보게 되면은 제일 많이 등장하는 기사들이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신발로 3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리셀 거래로 돈을 벌기 시작한대요. 리셀 테크. 그런데 재테크 수단이 됐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리셀 시장이 커진다. 자, 마지막 기사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써 있어요? 포장지를 27만 원에 판답니다. 이게 무슨 포장지냐? 맥도날드 포장지예요. 여러분 점심때 맥도날드 드신 거. 그 포장지가 27만 원짜리예요. 근데 가능하죠. 그냥 포장지가 아니라 BTS 세트거든요. 이런 가능해지는 겁니다. 뭔가 이상한 세상으로 가고 있죠? 실제로 제가 번개장터에 들어가 보게 되니까 지금처럼 맥도날드의 이 불펜을 49,000원이라든지 50,000원이라든지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명합니다.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서 BTS, 맥도날드, 그리고 스타벅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해외나 국내에 있으신 분들은 이 포장지를 갖다가 또 버리지 않고 스타벅스 텀블러에 껴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나만의 굿즈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재밌는 시장이죠? 자, 리셀,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BTS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처럼 한정판입니다. 구하기 어려운 제품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사고 난 다음에 비싼 값에 다시 파는 거예요. 차익을 남길 수가 있죠. 두 번째는요, 새 제품입니다. 새 제품은 리셀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본사에서 받아가지고 재판매를 하는 것도 다시 판매라는 거기 때문에 리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가장 일반적으로는 중고 거래입니다. 우리가 중고 상품을, 우리 집에 내가 더 이상 쓰지 않는데 깨끗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거래하는 거, 이건 역시도 리셀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네요. 리셀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제 왜 도대체 요즘에 신문에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처럼 제가 강의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걸까? 주목받는 이유가 좀 있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에 대한 것들. 제가 IT에 대한 얘기를 항상 드릴 때 연초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돈이 되는 IT다. IT 주식에 투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보게 된 모든 것들이 테크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우린 수많은 기회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게 리셀이죠. 리셀이 진짜 돈이 될까?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제일 많이 주목받는 시장, 슈테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스니커즈와 같은 것들, 운동화들, 이런 것들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만들 수도 있더라. 이 신발, 이쪽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보자마자 감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발 보시게 되면은 예쁘게 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나이키죠. 나이키의 신발인데 보면 깨끗하진 않아요. 깨끗하지 않은 게 좀 이유가 있죠. 다른 사람이 신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이 신었던 건데 이거를 다시 팔아요. 중고거래죠, 중고거래. 중고나라에서 팔거나 당근마켓에서 만나면 되는데 이게 얼마짜리냐? 56만 달러죠. 6억 9천, 거의 그냥 7천만 원이에요. 작년 이슈 때 5월 18일에 경매에 들어갔었고 낙찰이 됐었죠. 아니 누가 도대체 신었던 건데? 예, 이분이 신었었죠. 에어조던 1입니다. 네, 전설적인 마이클 조던. 넷플릭스에 라스트 댄스라고 하는 작품이 올라와 있죠. 이걸 보시면 여기 신은 모습도 같이 나오는데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신화가 된 인물이 신었던 신발이다. 내가 소장하고 싶은데? 이건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반 신발에다 가치를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인정하고 넘어가죠. 하나 더 봐볼게요. 이런 신발이 있습니다.
이 신발은 특징이 회색인 건 알겠는데 오른쪽 밑에 봐보시게 되면요, 비둘기가 한 마리 있죠. 그리고 비둘기 한 마리 있기 때문에 이 신발의 이름이 뭐냐, 나이키 덩크 SB 로우 스테이플 NYC 피존입니다. 길어요. 피존이라 그러죠. 평화의 상징이 다 비둘기다. 저희 비둘기 신발인데 이것도 절대 싸지 않겠죠. 얼마 정도냐? 이 정도 합니다. 7천만 원. 이 신발이 도대체 뭐길래? 역시 한정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2005년에 발매가 됐는데 뉴욕 경찰이요, 구매 받으신 분들을 집까지 에스코트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중간에 뭔가 분쟁이 일어나거나 도둑 맞으면 안 되니까 150종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200짜리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7천만 원이 됐으니까 수익률을 따지게 되면 거의 한 3,000% 그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저도 명품이라는 이런 쪽을 잘 모르고 명품에 투자하는 것들 아직까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자, 명품이나 뭔가 고가의 제품을 내가 쓰기 위해서 사는 실용성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를 투자의 기준으로 보는 것들 지금 두 가지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요즘에 추는 내가 직접 활용한다기보다도 이거를 그렇다면 내가 신을 물건이 아니라 내가 투자하는 물건으로 보는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바로 오늘 아침에 제가 봤던 겁니다. 리셀 사이트에 올랐더라고요. 금액이 조금 떨어지긴 했죠. 5,980만 원. 제일 처음에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598만 원인가? 아니에요. 공이 더 붙어 있습니다. 이름까지 가격을 유지하고 있더라. 하나 더 봐볼까요? 이것도 유명하죠. 역시 나이키입니다. 아, 나이키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 시대에. 자, 보게 되면은 이거 뭔지 아세요? 아실 것 같은데? 네, 여기도 몇 분 계셔가지고. 자, 이거는 Peace-1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나이키의 신발 중에 에어포스 1이 있어요. 원래 있는 신발인데 이거를 Peace-1이라는 브랜드하고 콜라보를 했죠. 엄청 비싸요. 왜 비싸냐? 아, 이분하고 했죠. 네, GD하고 했습니다. G-Dragon하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해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의 샷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명품을 달 수 있게 된 겁니다. 새로운 거거든요. 한정판으로. 어느 정도냐? 이 정도죠. 2019년에 들어오란 건, 사람들이 실제 판매를 했었던 건 24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2020년에 최대 금액이 1,3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도 억 단위는 아니죠. 로고 색깔만 바꿨습니다. 검은색 로고, 일반적인 것들, 붉은색 로고, 그리고 노란색 로고. 노란색 로고는 주위에 선물하기 위해서 88종만 찍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2천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갔었죠. 빨간색은요, 200에서 400만 원 정도. 자, 대충 이 정도 가격이 아직까지는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53만 원짜리, 66만 원짜리, 그래요. 비싸죠? 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열심히 신고 다닐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TV를 보다 예능 프로그램에 연예인분들이요, 신발 많이 모아놓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이 정도 금액이었었구나. 이건 그렇다면은 새로운 재테크의 수단으로 보관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미술품에 투자하시거나 거래하시는 분들. 저희가 NFT에 대한 얘기 그전에 했었죠.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 이 관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셀 시장. 미국의 투자은행 코엔 앤 컴퍼니에서는 2019년에 20억 달러 정도, 2조 4천억 시장이었는데 2025년에는요, 이게 60억 달러, 7조 2천억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스니커즈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까지 다 붙게 된다라면 훨씬 올라갈 수 있겠죠. 이 기사가 재밌더라고요. 정용진도 리셀로 운동화를 산다.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시는 걸로 유명하죠. 어느 날 올라온 걸 보고서 어떤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이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 회장님도 그러면은 직접 샀나요? 아니면 리셀로 샀습니까? 그러니까 투표를 받았느냐? 아니면 리셀로 다시 샀느냐? 댓글을 달았죠. 리셀이다. 18만 9천 원짜리가 지금은 30에서 40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하네요. 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들만의 세상이었었습니다. 미술품 얘기할 때랑 비슷하죠. 그들만의 세상이었던 것들이 쉬워지기 시작하면서 투자의 기준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모두가 할 수 있는 시장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타이밍이에요. 이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죠? 나이키 임원이 사임을 했다. 그 이유가 자기 아들이 리셀 회사를 차렸더라. 이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었느냐라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였었습니다. 스니커즈만 리셀은 아니죠. 앞에 이야기 드렸었죠. 스니커즈가 지금 주목받는 이유는 가장 이해하기가 쉽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니커즈만이 아니면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가장 전통적으로 우리 레고가 있었었죠. 레테크라고 불렸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애들이 갖고 노는 레고가 있는데? 있어요. 레고는 항상 시리즈들이 나오죠. 비싼 시리즈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이거 유명하죠? 레고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집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조립하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어떤 분들은 레고를 사실 때 두 박스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정판은. 두 박스를 사서 하나는 내가 조립하고 하나는 남겨놓고 나중에 돈이 되더라. 얼마나 되느냐? 이 정도. 1018이 카페 코너라고 하는 건데 레테크 2007년에 16만원짜리가 2021년에 195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중고의 시세라는 게 정확하게 결정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 집에 이거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이라면은요 빨리 부품 없어요 찾아봐야겠죠. 실제 요즘 같은 시대에 재테크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나 더 있네요. 우리 명품 얘기하다가 갑자기 명품이 아닌 걸로 오니까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리셀이잖아요. 한때 유명했었던 스타벅스 레디백이죠. 그 신화 같은 것들 기억나시죠? 누군가가 스타벅스에서 300잔을 시키고 난 다음에 가방만 챙겨서 가버렸다. 음료는 안 마시고요. 바로 올라오죠. 지금도 핑크는 35,000원 정도의 거래가 돼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35,000원 최저가고 오사카마마는곳에서 이러던데 나중에 쿠팡이나 이런 곳에서는 169,000원까지 올라와져 있어요. 뭔가 한정판이라는 것들 사면 돈이 되는구나. 예 빠질 수 없겠네요. 샤넬. 샤넬입니다. 샤넬이라는 브랜드. 샤테크라는 말을 창조했었죠. 얼마 전에 제시카 씨가 13년간 모은 샤넬백을 공개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요새 재밌는 게 이것도 썼죠. 오픈런이라고 합니다.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뛰어들어가는 진풍경. 지금 시점은 6월 말입니다. 여러분들께 나중에 영상으로 보실 때는 7월 중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때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샤넬에서 7월 달에 가격 인상을 예고를 했었어요. 이렇다 보니까 샤넬은 가끔씩 가격 인상을 하거든요. 근데 예고부터입니다. 돈이 올라가겠네? 지금 사면 이득이다. 얼마나 이득일까? 12% 정도 올라간다고 가정했었을 때 현재는 6,800달러, 그러니까 760만 원 정도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993만 원 정도입니다. 뭐 편차는 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1,000달러 정도 인상되게 된다면 국내는 1,100만 원 이상이 된다. 자, 지금 내가 이걸 사게 되면은요, 하루만 지나게 되면은 금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 팔면은 좀 남는 차액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이렇다 보니까 줄 서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러 가는 풍경들도 있었던 거죠. 근데 좀 불편하죠. 불편한 게 있고 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등장합니다. 요즘에 주목받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저는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공격적인 투자를 좋아하시고 이미 경험을 했었던 MZ세대. 두 번째, 이슈. 세 번째, 테크가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쉬워졌고 확실해졌고 정직해졌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MZ세대 분들이 익숙한 건 투자죠. 근데 투자도 소수점 투자, 소액 투자에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의 주가가 60만 원으로 비싸다. 그럼 0.1로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죠. 특정 증권사에서요. 자, 그 방식이 지금 주식에서도 점점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처럼 미술품을 나눠 사는 것들, 비싼 명품들을 나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테크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익숙한 거예요. 조금 더 가볼까요? 자, 이렇게 더 가보죠.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냥 멀리 가실 필요 없이, 리셀 생각하실 필요 없이 중고거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뭔가 거래를 하는데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뭐가 있을까? 해결돼야 되는 것들이. 이 세 가지가 있죠. 이 가격이 맞을까? 자, 물건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물건 파는 거 귀찮아서 못 파시는 분들 많습니다. 왜 귀찮냐? 저도 그렇지만 제가 집에 있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일단 검색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지금 중고가가 얼마지? 이거부터 봐야 됩니다. 실제 가격이랑 중고가를 보고 난 다음에 아, 요 정도 받으면 되겠네. 요거는 좀 팔면 되겠네. 이 부분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이거 정품인가? 이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에어팟을 예로 들어볼까요? 지금 중국산 에어팟 짝퉁 같은 경우에는요. 애플에서 만든 거하고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이요. 그냥 모습만 보고 거래를 한다면. 자, 세 번째. 직거래와 배송 둘 다 위험하지 않을까? 직거래 위험성. 상대방이 누가 나올지 모릅니다. 저도 직거래를 자주 하는 편인데 제가 나가면은요 두 명씩 서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송의 위험성, 제때 도착할 수 있을까? 우리 고가의 물건인데. 이런 위험성이 언제나 있게 되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이걸 해결해주면 되겠네요. 이베이가 처음 등장했었죠? 직거래 위험성을 이베이가 해결해줬습니다. 그리고 페이팔이 등장하면서 돈을 중간에 멈춰놨다가 에스크로 서비스처럼 제품이 명확했을 때 돌려주는 중간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이 한 번은 성장할 수 있었죠.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이 많은 기업들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리셀테크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등장한 게 대표적으로 스톡엑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잠깐 옆에 띄워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스톡엑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한 겁니다. 이게 얼마일까? 요즘에 얼마의 거래가 됐을까? 내가 이걸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지? 이걸 만들어놨죠. 마치 그래프로 만들어서 주식시장처럼 만들었습니다. 1년 전에 얼마였었고 이번 달에 얼마였었고 투자의 기준과 가치를 명확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내가 즉시 샀을 때 팔았었을 때 이걸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는 거죠. 자, 테크가 들어가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데이터로 얘기를 해줘요. 현재 당신 근처의 당신 마켓, 당근 마켓 이것도 마찬가지죠. 신뢰성을 줬죠. 직거래에 대한 것들. 앞에 있는 스톡과 이거는 분명히 차이는 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공통점을 제출하면 신뢰에 대한 문제예요. 두 번째는 거래의 편의성과 편리함. 자, 이거를 근거로 몇 가지 스니커즈 시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 주목할 만하죠. 스타디움 굿즈라고 하는 곳입니다. 스타디움 굿즈라고 검색해보시면 이 사이트를 바로 보실 텐데 이 사이트가 거의 리셀에는 원조격인 사이트라고 제일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테크를 잘 적용을 했어요. 2015년에 개인한테 물건을 매입해서 재판매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의 직거래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기준점을 가지고서 매입부터 했었던 거죠. 회사 중에서는 LVMH가 투자를 했었고 2018년엔 인수가 됐어요. 자, 2007년에 시작했던 패션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 이야기됐었던 스톡엑스가 등장한 거였죠. 자, 스톡엑스는요 2016년이었는데 한정판 스니커즈 운동화를 거래하는 걸로 유명했었고 2017년에는요 에미넴이 투자를 했었어요. 래퍼. 방금 보신 것처럼 특징, 주식처럼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들을 보여준다. 한 달에 1,500억 이상의 거래가 됐습니다. 기업 가치만 하더라도 3조 이상이에요. 또 볼까요? 이런 식이죠. 방금 보셨던 모습처럼. 이게 만두 신발이라고 알려진 아디다스 신발인데 가격이 이 정도 합니다. 그래프로 나와 있으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제 분위기가 내가 신을 것 같진 않은데 이거를 지금 사서 판매면 이 정도가 된단 말이야? 아마 그런 생각들이 드시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스니커즈만 있지는 않다 그랬었죠. 이것저것 물건을 팔아도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한정판 티셔츠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값을 직접 측정하고 매길 수 있게 만들었죠. 자, 국내는 어떨까요? 국내도 있습니다. 당연히.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거 아로브스탁 있죠. 자, 아로브스탁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있는 사이트하고 비슷하게 되어져 있어요. 믿을 수 있고 우리가 금액을 직접 평가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신뢰에 대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로브스타커 같은 것들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야, 이거 스타트업이겠네. 큰 물에서 놀지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달라지죠. 제휴를 맺었죠, 롯데하고. 롯데백화점 영등포 1층에 아로브스타가 입점해져 있고 3년간 업무 협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한정판 운동화 같은 것들을 직접 가서 내 눈으로 보고 산다. 근데 이 뒤에는 롯데랑 같이 제휴를 했습니다. 이게 들어간 겁니다. 자, 롯데가 움직이면 다른 데도 움직여야겠죠. 움직였죠. 현대백화점 더현대 여의도에 있죠. 번개장터랑 같이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좀 발음이 어려운데 브그즈 트랩 이곳을 만들어서 여기에 스니커즈라든지 에어디오라든지 피스마이너스원 한정판 300종 정도를 전시해놨죠. 직접 못 가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브그즈 트랩이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셔갖고 사용기들이 올라오니까요. 꼭 한번 봐보세요. 아,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 갤러리가 빠질 수 없죠. 방금 보여드렸었던 스타디움 굿즈랑 같이 해서 또 코너를 만들었죠.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소개해드릴 회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XX블루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긴 어디냐. 서울 옥션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NFT 얘기했었을 때 한번 얘기했었어요. 이 서울 옥션에 서울 옥션 블루라는 곳이 있는데 이 서울 옥션 블루에서도 스니커즈 한정판 시장에 뛰어들었었죠. 그리고 여기가 뛰어들었습니다. 무신사. 무지하게 신발이 많은 곳. 그런 타이틀로 시작했던 곳에서 여기를 놓칠 리가 없겠죠. 이제는 신발을 넘어서 옷 스타일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한 걸 판매할 수 있는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여기서 런칭을 했었죠. 솔드아웃.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솔드아웃이라는 앱을 설치하시게 되면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한정판 스니커즈들의 가격에 대한 것들, 지금 어디에서 우리가 드랍이라 그래서 이걸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무신사 솔드아웃 2020년도 7월, 작년이죠.
이슈가 한참 있었을 때 이때 오픈했던 겁니다. 우리가 중계를 주겠다. 이슈라니까요.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이 나온다면, 믿을 수 있는 곳이 나온다면 사람들이 당연히 하겠죠. 특징은 100% 정품 보장 검수 솔루션을 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업을 믿고 들어가는 분위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거대 기업이 뛰어들었죠. 문제가. 초록색깔의 거대 기업이 뛰어들었죠. 네이버 뛰어들었죠.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에서 크림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스노우 같은 경우에는요, 자회사 중에 제페토가 있었고 제페토를 분사, 네이버 제트가 됐었죠. 자, 2021년 1월에 크림이 분사가 됐습니다. 마포구 4층에 쇼룸이 있고요. 2020년까지는 거래 수수료가 제로였었어요. 일본이랑 동남아 진출도 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서비스로 됐죠. 네이버의 힘이다. 네이버의 힘이 뭐죠? 검색하면 나온다. 또 한 가지 힘은요, 카페. 카페 갖고 있거든요. 뭐라고 시작했느냐? 사람들이 금액 같은 게 궁금할 때 저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카페, 자동차에 대한 카페, 애플 제품에 대한 카페, 거기 들어가면 정보를 잔뜩 얻을 수 있습니다. 한정판 스니커즈에 대해 궁금했던 분들은 당연하지만은 카페에 들어가죠. 나이키 매니아 카페에 들어가죠. 네이버 카페잖아요. 바뀌었죠. 메뉴 아예 들어가져 있어. 크림. 6월 매주 목요일 금요일 100원 드로우. 자, 들어오는 것도 잘 아시면은 좋은데 어떤 신상품이 나올 때 무조건 여러분들이 돈만 있다고 가셔갖고 나이키 매장 앞에서 줄 선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요즘에는요. 선착순 판매가 이런 게 아니라 응모하셔야 돼요. 응모하시게 되면은 당첨이 됩니다. 당첨이 되면 뭘 주느냐? 여러분들께서는 그 제품을, 그 신발을 정가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이상하죠? 내가 당첨이 됐는데 신발을 주는 게 아니라 제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근데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하기 시작하는 거죠. 혹은 드레스 코드를 꼭 맞춰 입어서 상품을 사러 가기도 합니다. 왜요? 돈이 되니까. 한정판이기 때문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네이버의 힘이었었다. 금융과 제휴도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죠. 방금 전 보여드렸었던 액세스블루. 서울 옥션에서는 소투라고 하는 사이트를 만들었었죠. 해외에 있는 미술 제품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스니커즈와 같은 것들을 공동 투자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비싸기 때문에 난 200만 원짜리 신발을 못 살 것 같아. 내가 2만 원으로 투자할 수는 없을까? 가능하죠. 쪼개면 됩니다. 권리를 쪼개서 판매하고 난 다음에 그 운동화가 내가 신을 게 아닌 거예요. 이 운동화가 다음번에 재판매가 되었었을 때 여기에 수익을 모두가 같이 나누자. 굉장히 천재적인 서비스인 거죠. 실제로 신한은행하고 제휴를 맺었었고 이번 달 말, 7월 달이죠. 7월 달 말까지 제휴가 종료가 됩니다. 이후에는 소투 직접 앱을 다운받아서 들어가 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넓혀져 가고 있다. 자, 새로운 생각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이게 등장했어요. KT에서 에마우스 리플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코인 리플이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이 리플이라는 걸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뭘 했느냐? 소유권 거래인데요. 잘 보시면 소유권을 거래한다? 자, 여러분들 스니커즈를 돈을 주고 샀습니다. 내가 지금 20만 원짜리 샀어요. 나중에 200만 원을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가 있죠. 어디에 보관하느냐? 내가 신발장에 잘 넣어놨는데 어느 날 우리 집 강아지가 신발장을 열고서 물어 뜯고 있어요. 200만 원짜리가 날아가는 겁니다. 혹은 변색이 된다라고 한다면 물이 샜다라고 한다면 난리가 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해결해 주는 거죠. 보관까지 해주겠다. 우리는 소유권만 팝니다. 빠른 거래에 대한 것들. 이런 시장까지도 지금 이게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굉장히 급박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른 시장 몇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다른 시장. 이거죠. 당근마켓.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죠. 지난 1년 사이에. 판교장터로 시작했었죠. 작게. 그래서 지역밀 착형입니다. 판교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걸 시작했었다가 직거래 사용자 인증을 하기 시작했었고 얼마 전에 송파구에서 당근 배송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었죠. 매달 접속 인원을 보는 MAU 수치만 하더라도 페이스북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국내에서는요. 하나 더 있네요. 이거 아셔야겠죠. 번개장터. 번개장터는 MZ세대 분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로컬이죠. 당근마켓은. 번개장터는 좀 다릅니다. 근데 번개장터는 이 말이 들어가져 있어요. 취향. 아,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취향 저격이다. 최근에 당근마켓을 저격하기도 했었죠. 왜 중고거래는 동네에서만 찾아? 아, 이렇게 대놓고 나왔었죠. 네, 취향 쪽입니다. 취향 기반의 상품. 캠핑이 취향이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스니커즈가 취향이면 준비되어져 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이 성장할 것 같고 그래서 스니커즈 시장에도 뛰어들었었던 거죠. 중고나라 빠질 수 없겠죠. 아쉽게도 MAU는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네이버 카페로 시작했지만
근데 재밌는 게 여기도 롯데가 투자를 했죠. 인수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지만 인수는 아닙니다. 일단 톤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펼쳐나갈지를 같이 보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롯데가 등장했네요. 또 이건 뭐냐? 스타트업입니다. 팔아봐라.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게 힘들다고 한다면 우리가 팔아봐라라고 이렇게 컨테이너 같은 것들을 만들 테니 문을 열고서 여기다가 중고용품을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괜찮네? 사가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중고거래 자판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이 올린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나도 이거 사고 싶은데? 라고 하트를 받아야 돼요. 이게 되면 파라박스에 등록이 가능하고 6일이 지나면 10%씩 자동 할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롯데마트에도 이게 놓여있어 구경을 한번 해봤었는데 재밌는 상품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 몇 개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의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리셀 시장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할 시장일 겁니다. 두 번째, MZ들 뺄 수 없겠죠? 과감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의 영역으로도 새롭게 개척되기 시작했다. 물론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리셀의 의미가 그래서 제가 다르다고 이야기는 드렸었어요. 세 번째, 상품에 대한 신뢰가 답보되어야 된다. 네이버 같은 곳에서 혹은 무신사 같은 곳에서 분명히 이건 정품 인증까지 했는데 해외에서는 정품 인증을 못 받는 경우들도 요즘에 사례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역할이 더 많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거래에 대한 신뢰. 우리가 믿고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다섯 번째, 이게 확실한 수익이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더 많이 뛰어들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렸었던 거, 그들만의 시장에서 지금은 모두의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들, 여기에 주목할 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 IT 기술이라는 게 모든 거래에 대한 것들, NFT, 아트, 예술품들, 모든 것들을 모두의 시장으로 바꿔놓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텀백의 정준하 대표님을 모시고서 도대체 리셀 문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상품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주시고요. 정리가 되고 나는 대로 바로 영상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렸을 겁니다. 이번 시간은 Q&A를 통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강의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소개를 하시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핵심만 전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은 핵심만 저에게 좀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쉬운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과 답변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대표님한테도 질문들이 들어온 게 있으니까 관련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자, 우선은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네. 회사 이름이 지금 턴백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턴백이면 돌려주다 이런 뜻 같기도 하고 가방을 돌리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 정확하게 어떤 이름으로 해서 지으신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턴백이라는 이름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다양한 의미를 네.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사실 턴백이라는 이름을 졌었을 때는 이 명품 가방이라는 아이템에서 누군가에게는 사실 중고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을 네.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다시 돌아간다라는 의미로 사실은 턴백이라는 제품을 지었고 그 제품이 다시 언젠가는 또 저에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턴백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어요. 아, 이게 좀 순환의 의미로다가 네, 지으신 거군요. 네. 내가 한번 팔았던 거 나중에 난 다시 올 테니까 또 판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했습니다. 우선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니까 질문부터 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선 하나씩 봐볼게요. 최근 중고 거래 시장이 관심을 받으며 유사한 서비스 유형의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중고시장 생태계를 위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이건 이제 전체 질문이기는 한데 혹시 대표님께서 먼저 해줄 수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희는 이제 중고 명품 쪽을 취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네. 명품 가방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정품과 모조품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한 부분 네네. 그다음에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아까 임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이 가격이라는 부분이 모호한 시장이긴 해요. 그쵸? 중고거래는 특히나. 누군가가 정해줘야 하고 그 기준이라는 게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지만 네. 어느 정도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누구는 손해 안 보는 그런 시장이 될 텐데 사실 지금 현재 그렇게 기준을 잡혀서 하는 서비스들이 지금은 많이 생겨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제가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 드리긴 했었었는데 말씀하신 거랑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이 진짜인지 혹은 내가 지금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정당한 가치를 받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특히 명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검수하시는 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스니커즈도 이야기 드렸었지만 각각의 회사마다 이제 검수단이 따로 있기는 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매니아 수준까지 갈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텐데 그 덕후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분들은 한눈에 딱 보면 나오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라면은 대표님께서도 명품 쪽에 있어서는 거의 뭐 매니아이자 그렇죠. 덕후에 가까울 정도로 맞습니다. 그 눈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실제로 내부에서도 검수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실 텐데 그러면은 검수할 때 가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걸리나요? 시간이? 굉장히 이제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가방 뭐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가방의 가치 그러니까 처음에 표준 소비자 가격이라고 하죠. 판매되는 가치가 그 가치에 따라서 모조품 시장도 같이 발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만 원이 넘는 가방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모조품도 많은 공수를 들여서 네. 제작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정교한 모조품들이 탄생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되게 감정을 하는 그런 네. 포인트들을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뭐 되게 굉장히 비싼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30분 이상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브랜드들은 1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되게 조금 걸리는 거 아니에요? 30분, 10분? 몇 시간씩 걸리는 거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각 브랜드들마다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또 포인트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많이 보고 있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아니면 구글링에다가 턴백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이트에 접속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특징이 우리 스니커즈 얘기했던 대로 직거래 시장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명품을 보니까 쫙 나눠져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에르메스다, 샤넬이다. 네, 맞습니다. 선택하게 되고 가방이다, 몇 년산이다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인 시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뭐랑 비슷하냐면은 내 폰 시세 알아보기랑 좀 비슷합니다. 그렇게 알아보는데 명품이다. 그러면은 질문을 여기서 또 이제 확장하시는 질문들은 주셔도 됩니다. 갑자기 또 궁금해진 게 그러면 실제로 매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가방을 보낸단 말이죠. 근데 제가 진짜로 중국에 진짜 같은 짝퉁을 구했어요. 네. 이거를 보내요. 네. 제가 턴백만 속일 수 있으면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례 없었어요?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러한 브랜드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잘 만든 브랜드들이 있고 그 브랜드들은 사실 더 공을 들여서 네. 감정을 하게 되고 사실 모조품은 정품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 디테일의 차이가 굉장히 확연하게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에르메스,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에르메스를 예를 들었었던 이유는 에르메스는 거의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네, 공정이 그렇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조품 역시도 수작업으로 공정을 많이 해서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한 면에서 비슷한 부분들이 있지만 각인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또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저는 판매자 입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실제로 그걸 발견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가짜인데? 그럼 그분한테 연락을 하실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저희에게 이제 서비스 신청을 해서 네. 저희가 정밀 감정을 하게 하는 네. 단계에서 모조품이라는 게 판명이 되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판매자에게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모조품인지에 대한 정품과 모조품에 대한 비교를 같이 해서 보다 더 좀 뭐랄까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세요. 근데 이제 대부분 판매자분들이 대놓고 얘를 속여야 되겠다. 네. 턴백을 속여서 나는 팔아야 되겠다라는 네. 고객들은 아직까지는 없으세요. 대부분 뭐 이렇게 선물을 받았다든지. 그렇죠. 그 부분이 네.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이거 내가 돈이 없으니까 헤어졌어요. 헤어졌다 보니까 맞습니다. 팔아야 돼요. 네. 보냈는데 옛날 남자친구가 에르메스를 준 줄 알았었는데 이게 중국 거. 네. 중메르스를 준 거죠 이제. 맞아요. 그렇게 하면 화를 낼 것 같은데요. 이게 말이 되느냐, 너네가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이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처음 제품을 받았을 단계부터 네. 영상 촬영이 시작이 됩니다. 해버리는구나. 네. 그렇죠. 그럼 깔끔하겠네요. 네. 속일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IT 기술이 가득 발전을 하니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질문도 계속 한번 봐보죠. 자, 질문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상호님 거 질문 해결해드렸었고요. 이거 볼까요? 리셀이 갖는 마케팅적인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케팅적인 장점. 제가 보는 관점이 다를 것 같고 대표님 관점이 다르실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사실 창업을 하신 거니까 네. 장점을 보고서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공개하실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 아마 창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업에 계시는 분들도 보실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니커즈도 마찬가지고 사실 명품 가방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현재 MZ세대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슈에 굉장히 많이 쫓아가는 편이고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도전적이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서비스를 만드는 입장에서 MZ세대분들을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뭔가를 추가를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추가해서 광고라든지 이런 걸 했었을 때 네. 즉각적인 반응을 받을 수 있어서 네네. 사실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반응들이 저희에게는 회사 운영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 있긴 하죠. 근데 마케팅 장점은 근데 마케팅적인 장점이라는 거는 그분들을 빨리 따라가야 맞습니다.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봐야겠네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그분들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호에 맞게 네, 맞습니다.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로그인을 할 때 제가 카카오로 이야기 드렸었던 이유가 카카오로 로그인하면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적인 장점은 그거예요. 우리가 제가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에도 플랫폼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어떤 시장이 만들어졌을 때 내가 단순한 구매자만 될 것이냐 아니면 이 플랫폼에 뛰어들어서 실제 판매자도 될 수 있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이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하나의 좀 장터가 나타났는데 이 장터에서 나도 참여할 수 있고 확실하게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저는 리셀 시장과 마케팅이 갖는 지금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답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계속 봐보도록 하죠. 계속 질문이 들어와요, 갑자기. 네, 보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봐볼까요? 방금 전에 들려온 질문이었는데 이건 가능할 것 같은데 봐보겠습니다. 자, 온라인상에 중고 제품을 검증하고 검수하는 신뢰성을 인공지능 등 첨단 테크로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내부에서 비슷하게 진행하시는 게 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검수, 검증이라는 네. 저 단계를 사실은 이제 AI가 확인하는 부분들을 서비스 하고 계시는 분들도 네네.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명품 가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들은 존재하는 건 맞아요. 네. 하지만 굉장히 그 포인트들을 뭐랄까 이 보조품들이 굉장히 잘 따라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정밀하지 않다면 사실 걸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쵸. 작업이고 그러다 네. 보니까 감정을 해야 되는 그 사람이 직접 감정을 해야 되는 휴먼 AI가 사실은 되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품 자체에 대한 저희도 선백에서도 사실은 감정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테크적인 부분으로 풀려고 굉장히 노력을 처음에는 했지만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 시세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 내 가방을 도대체 얼마에 팔아야지 맞는 건지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방이 얼마나 하지? 라는 관점으로 저희는 다시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감정 부분은 저희가 100% 사람이 하고 사람이고 이 시세에 대한 부분만 네. 테크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질문에 제가 의도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OCR 기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인공지능의 눈이라 그러죠. 인공지능이 워낙에 정교한 렌즈로다가 몇백만 장의 자료를 분석할 수 있잖아요. 이게 빅데이터잖아요. 지금 의료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분명히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것도 쓰이고 있고 그중에 일환으로 지금 쓰이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요즘 마트 가시게 되면은요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 액정 보험 같은 거 들 때 그냥 갖고 계신 건 사진 올라가면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것들이 있고 내 폰 시세 같은 거 알아볼 때 역시 사진 올려갖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인공지능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 분야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관여하는 거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필요가 있어요. 뭐 여기랑 좀 안 맞는 예일 수도 있지만은 예전에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필요 없는 공장 만들었었거든요. 외계인의 공습 같았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던 공장이었는데 손 들었었죠, 그때.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았었거든요. 사람은 여전히 위대하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재미있는 시장이 열릴 것 같은 게 우리 나이키 매니아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명품에 너무나 중독되신 분들이 있고 딱 보면 내가 알아.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나중에 사업이 커지시면 그분들이 필요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분들처럼 잘 볼 수 있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검증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질문 나왔어요. 지금 이상호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네. 그렇죠. 청결에 대한 것들. 시국이다 보니까. 시국에 리셀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것들. 아무래도 이게 남이 썼던 물건을 받아오면 찝찝하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또 명품이랑 일반 물건이 다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명품을 하시다 보니까 네.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얘기 들어볼게요. 일단 저희가 제품을 받아서 지금 현재 앞으로 서비스하게 될 네. 조만간 이제 오픈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네. 이제 블라인드 옥션이라는 걸 통해서 구매자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지금 현재 고려해야 되는
시국에 제품들에 대한 청결 문제는 어떻게 해야지라는 고민을 먼저 하게 됐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턴백 케어라는 부분을 고민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블라인드 옥션이 말 그대로 이제 경매를 통해서 판매를 할 때 제품의 소유권은 아직은 턴백에 있지 않잖아요. 네네. 이 판매자에게 있죠. 그러더라도 턴백에서는 제품 받아서 케어를 해드립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네.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관리를 한 상태에서 제품들을 올리고 판매를 하고 판매를 할 때도 저희가 중간에서 모든 과정들을 턴백에서 책임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청결이라는 부분들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청결이고 또 그렇게 검수를 하시거나 하시는 것들을 다 영상으로 남기시거나 우리가 사진을 볼 수 있는 방법밖에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다른 중고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궁금했었던 질문 좀 하나를 좀 드릴게요. 네. 지금 1년 동안 주요 고객층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네. 서비스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의 네네네. 타겟이 2030 여성분들이셨어요. 아, 2030이었어요? 네네. 좀 명품 중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위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낮았었었네요. 네, 맞아요. 실제 타겟하고 지금 진행을 해보시니까 어때요? 같았나요? 다르나요? 저희 타겟으로 설정했었던 2030 여성분들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80% 이상. 그럼 정확하게 들어맞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제품을 5년 미만의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세요. 아, 새로운 제품이니까 네. 신제품이고 내가 맞아요. 오랫동안 예전에는 명품 한번 사게 되면 결혼할 때 사고 난 다음에 쭉 갔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 맞습니다. 지금 현재 MZ세대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증 나거나 혹은 제품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치만 소비를 하고 금방 판매를 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갈아타시는 경향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지출이 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더 오래 돼야지만 사실은 그 가치라는 게 더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좀 더 이 최신상에 가깝다 보면 네. 그 가치라는 게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저희로서는 사실은 그렇게 달갑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용을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에서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2030 세대가 의외로 많다. 이 부분도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또 질문들에 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였었는데 네. 이거 한번 보면서 얘기 한번 하죠. 자, 조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개인이 중고나라에 명품 신발로 아무리 많은 차익을 남겨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선 이야기를 드리면 법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있어요. 왜 법적인 문제가 있냐면은 이거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 내가 그럼 왔다 갔다 팔면 되겠네. 안 걸리면 돼요. 근데 무조건 걸립니다. 이거 우리나라 잘 돼 있거든요. 내가 물건을 한 번 파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반복적으로 팔아서 수익이 남겼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실제로 사업 활동을 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해외에서 나는 사니까 괜찮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거 안 되거든요. 해외에서 우리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이 있죠.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이라든지 여기서 내가 써보니까 괜찮으니까 10개 들어와서 판매하면 되겠네. 안 돼요. 다 중고나라에서 판매하시는데 나중에 글들 보시면은 카페도 마찬가지고요. 국세청에서 문의가 삭제합니다. 쫙 달리기 시작합니다. 일단 안 된다는 거. 정당하게 원래는 이것도 다 신고가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경우에도 저도 궁금했었던 건데 지금 운영을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 이 서비스를 하면서 네. 설문조사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서베이를 돌렸었을 때 실제로 소장하고 있는 그 명품 가방은 몇 개 정도 되실까? 네네. 했었을 때 최대 많이 소장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10점 정도 소장하고 계셨어요. 평균적으로는 3점 정도를 소장하고 계셨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저희한테 가치평가를 받는 고객분들은 대부분 2점 이상씩 하시는 분들이 꽤 많긴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업자 분들도 당연히 이 가치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왜냐하면 본인들도 직접 매입은 하시지만 이거를 잘 샀나 싶은 고민들도 하시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뭐 계속적으로 판매를 하신다고 해서 그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한 점 한 점 파실 때마다 계약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되고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계약서. 그래서 네. 그거에 따른 세금 신고를 저희가 직접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 하기 때문에 그분은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게 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이게 포인트가 여기 있네요. 네. 중고거래를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직거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 차원에서 하실 때에는 소득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한번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타 소득 요즘 많이 뗍니다. 네, 맞습니다. 내 투자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답변 드렸으면 좋겠고요. 계속 보도록 하죠. 아, 질문이 같은 걸두번 올려서 이건 꼭 답변을 드려야 될것 같네요. 두개 질문이 다른 줄은 같이 올랐습니다. 리셀하는 제품들의 가치는 무한대로 계속 높아질 수는 없을 텐데 그 가치의 끝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글쎄요, 이게 가치가 무한대로 올라가는 거는 없습니다, 일단. 모든 투자가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명품도 그렇고 끝까지 올라가는 건 없거든요. 물론 이제 모나리자는 다르겠죠. 뭔가 하나밖에 없는, 진짜 하나밖에 없는 건 다를 것 같긴 한데, 그건 무한정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답변 드리자면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끝까지 올라가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포인트가 있는 게, 사고자 하는 수요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이 가격이 유지가 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투자의 가치를 가지고서 1억짜리 상품도 되고 2억짜리 상품도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내가 신을 수도 없는 건데 내가 왜 샀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가치는 떨어져요. 그렇지 않더라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뭐 1,000만 원짜리의 신발이 지금은 800만 원짜리가 되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거고, 이것 때문에 스톡 엑스와 같은 곳들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사업을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하시는 사업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명품 가격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문의를 할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가치는 좀 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고, 또 명품 시장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가치가 무한대로 지금까지 높아진 것들도 있죠? 있을 것 같은데. 없군요. 사실 없어요. 네. 왜냐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예술품 같은 네네. 경우에는 정말 한 그쵸, 점만 하나 좋습니다. 존재하잖아요. 근데 중고 명품도 물론 컨디션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의미로 보면 한 점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되게 출시를 할때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서 출시를 하죠. 그쵸, 그쵸.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 질문도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뭐 서비스 확장하시냐라는 질문. 네네.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시계를 네. 좀 서비스로 확장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더더 수량이 적어지면 네. 그거에 따른 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고, 왜냐하면 그걸 선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다 좀더 가치 있는 제품들을 저희도 수집을 하기 위해서 좀 카테고리 확장을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 질문 제가 원래 준비하긴 네.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장이 스니커즈 했던 분들도 다른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화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한정판이라는 것들, 이거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 수요자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궁금했던 부분이 있으면 먼저 답변해 주셔갖고, 네. 근데 뭐 염두를 안 하실 수가 없겠죠. 네. 아까 보세요, 스토엑스에서 플레이스테이션 올라간 거 그런 거 있다니까요. 맞습니다. 질문 나온 것들 또 봐보도록 할게요. 저한테 지금 질문이 들어온 게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먼저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근 마켓으로 대변되는 중고 거래의 활성화가 경제적으로 처한 상황이 호전된다면 일시적인 유행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요? 라고 나왔는데, 이 생각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 1년 동안에 당근 마켓 같은 경우에는 신데렐라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물론 저도 그전부터 알긴 알았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강의할 때 기업에서 강의를 하면은 당근 마켓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대표님 보고 계시면 연락 주세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좋은 곳이다. 근데 예전에 어떻게 피드백이 왔었냐면은, 제가 당근마켓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신선식품 전문점, 이걸 제일 먼저 얘기했었어요. 당근 파는 곳이냐? 아니죠.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금은 당근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거는 이슈도 있었고, 이슈가 우리한테 준것 중에 하나가 로컬의 재발견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지역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바꿔놓긴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끝나면은 말씀하셨던 대로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되고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나 중고시장은 없어지게 되느냐? 이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게 갑자기 올라온 게 아니라 코로나가 그 계기를 한번 열어준 것뿐이지 이미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비움에 대한 것들, 명상에 대한 것들, 우리가 좀 집을 비우면서 살자, 정리하면서 살자, 열풍이 쭉 왔었거든요. 이것에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나눠 쓰고 아껴 쓰는 문화 다시 오기 시작했잖아요. ESG 경영에 대한 것들, 플라스틱 챌린지에 대한 것들,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관심 있으시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풍토 속에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은 저는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세분화될 수는 있겠죠. 당근마켓은 당근마켓이 할수 있는 장점, 번개장터는 번개장터가 할수 있는 장점, 혹은 여기 내에서도 명품만 전문적으로 중고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자전거 매니아 분들이 있으시면 그쪽에 또 새로운 커뮤니티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생각할 거리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너무 많이 얘기했네요.
이런 것도 숨겨놨다 다음번 강의 때 얘기 써 있는데. 자, 대표님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요. 이런 질문들 봐보죠. 익명의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중고품, 사용품, 반품에 관련해서 제품의 하자에 대한 교환과 반품 이슈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렇죠. 반품 이슈? 반품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현재는 저희는 이제 메인만 전문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만간 온라인 판매하실 거니까 판매 서비스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질문 지금 되게 굉장히 날카로웠던 게 저희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중고 명품, 그러니까 중고 제품이 가지고 있는 사실 사용에 대한 다른 이 뭐랄까 퀄리티 그거는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사진을 열심히 찍어서 올린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부분의 스크래치라든지 구김이라든지 사람이 받아보는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명확하게 명시를 합니다. 하지만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디테일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품에 어느 정도 뭐 스크래치라든지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존재해서 반품을 한다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해주고 싫지만 사실은 해드려야 되는 거죠. 저희가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중고명품 거래는, 그러니까 중고거래는 사실 그 부분이 개인거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은. 근데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보면 대부분 이건 중고 상품이니까 반품하면 안 돼요 라는 문구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굉장히 많아지면 그것도 합법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저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 그 질문에 대한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을 저도 계속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또 사업이 되면은요. 개인 간의 거래는 그럴 수는 있거든요. 이거 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환불 안 되면 이거 있어요. 중고 거래할 때. 그런데 이거를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걸로 바뀌게 되면은 제가 그쪽 법은 다시 한번 뒤져봐야 되지만 예전 걸 봐가지고 전자상거래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고 나면은 원래 안 쓴 경우에는 반품되는 주기가 있잖아요. 이것도 지켜줘야 되고. 네, 맞아요. 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고심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야기를 할 때 요즘 백화점들 사례를 이야기 드렸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뭐냐면은 IT 회사들 지금 스타트업이고 우리가 매입을 많이 했거나 중고거래가 당연히 좋기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휴먼, 우리도 직접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직접 보고 나서 내가 어디에 스크래치가 있는 것도 다 확인하고 사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또 그런 고민들도 같이 하실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지금 아마존도 오프라인 진출했었거든요.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만으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금액이 올라갈수록 저는 오프라인이 계속 같이 병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렸고요. 네, 대표님께 또 질문이었습니다. 명품 리셀 시장의 성장의 근원이 될 심리적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나왔는데 이게 말이 좀 복잡하니까 제가 압축을 한번 해보면 명품 리셀 시장이 성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 이거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 이유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굉장히 이 비움이라는 게 먼저 시작이 됐었어요. 비움에 대한 것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니멀리즘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었던 적도 있었죠. 그때 당시에 명품 거래가 굉장히 더 활발했었다고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서는 해외를 나가지 못하시니까 새 상품에 대한 니즈가 더 많이 커졌다라고들 하세요. 그래서 뭐 그 관련된 사례들은 사실 기사만 좀만 찾아보더라도 뭐 백화점 매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 찾아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소비됐었던 새 상품이 소비되면 당연히 중고 상품들도 그에 따라서 동반 선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지금 중고 시장의 리셀만큼은 계속 꾸준히 신상품과 동일하게 동반 선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앞으로도 전망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님께서 이미 경험이 그쪽에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벌써 20년 있었던 거예요? 10년 정도 있었어요. 10년 정도 있으시면서 네. 네. 워낙에 또 자기가 잘 아는 분야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전 경험치를 갖고 있고 좋아하는 분야이시기 때문에 네, 또 이 분야를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저희 회사를 창업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부터 먼저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게 네, 되지 않았나. 근데 좀 힘드셨을 것 같기는 해요. 이슈가 있었는데 네. 그러게요. 왜 하필 이슈 때 근데 사실 이슈와 네네.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당근마켓에 예.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래서 그렇죠. 이 동네에서의 내 옆집 사람하고 거래한다는 맞아요. 게 신뢰도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었었잖아요. 근데 이 명품은 좀 달랐어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모조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옆 사람인데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모조품을 팔아요. 근데 그 모조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직접 사서 몰랐던 거죠. 팔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네. 제품들을 다시 판매한다라는 입장으로 판매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텀백에서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당연히 저희는 전문적으로 명품만 취급을 하다 보니까 이 정품 모조품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국이기 때문에 온라인 서비스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대면으로 당연히 만나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고 요새는 대부분의 이 생활 자체를 다 비대면으로 하시잖아요. 그쵸. 택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기도 네. 하고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는 효과가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렇죠. 아마 또 이게 사고방식이 그 IT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사고방식 그리고 우리가 컨택트가 아니라 언컨택트 된 사회에서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적화시키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저는 이게 뉴노멀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이 앞으로도 이어진다고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자, 나머지 좀 보겠습니다. 세금 문제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이제 몇 가지만 더 질문 받고 질문 드리고 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시세를 공개하시잖아요. 네. 근데 시세, 명품 시세 이런 것들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제가 입력을 해야지만 시세를 볼 수 있지만은 그걸 누군가는 데이터베이스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첫째 생각나는 거는 동종업계 관련된 분들이 비난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많이 좋아하시지 않아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축적해가는 경쟁자를 양성하는 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별로 좋아하시진 않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네. 그래야지 폭리를 취할 수 있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왜 폭리를 취해야 하지? 적정한 수수료 정도만 취하더라도 네. 사업은 성장할 수 있고 그쵸. 수익은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제품을 하나 매입을 해서 그거에 10배, 15배 정도로 판매를 하는 건 굉장한 폭리예요. 있을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네. 사실은. 그중에서 단 뭐 3%, 2%만 되더라도 상당히 큰 수익을 저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그쵸. 해요. 근데 100%, 150%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시장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세를 공개해서 누군가가 이거를 저희 서비스를 데이터화해서 네. 이용한다고 하시더라도 저희는 뭐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세는 계속해서 변동을 해요. 그쵸. 그래서 그 많은 데이터들을 저희 서버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가져가시긴 되게 어려우세요. 네.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가져가실 수 있겠지만은 시세는 계속적으로 변동을 할 거고 그에 따라서 표준화된 시세가 좀 더 네. 공개가 많이 된다면 누군가에게 이제 구매할 때나 판매를 할 때 좀 더 그 갭 차이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이 저희가 이제 소비하는 이 중고 거래를 하는 데 입장에서 네. 이 가치라는 게 매겨지고 그다음에 판매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이 접점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실 신뢰라는 게 깨지게 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신뢰라는 부분을 가격으로 메우려고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매입해서 판매하는 쇼핑몰이 아니라 블라인드 경매를 통해서 원하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린 거거든요. 그게 앞으로 또 고민도 많으실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말씀해주신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지난 몇 년 동안에 한 10년 됐죠. 스마트폰 등장하고 지금까지 거의 20년 됐는데 이 시간 동안에 성장했던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고객이 원하는 것들하고 시장의 괴리감을 정리해 줄 수 있는 회사들이 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호갱이라고 아시죠? 호갱 노노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명사처럼 쓰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건 당하고 싶지 않다는 심리잖아요. 맞습니다. 호갱님이 되고 싶지 않다. 그렇죠. 이 부분에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중개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데 비트코인도 그래서 나왔던 거잖아요. 중개자를 빼겠다. 이런 것처럼 이걸 시스템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리되지 않은 시장에는 지금 모든 곳들의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플랫폼으로 바꾸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또 명품, 중고 가격에 대한 것들이라서 잘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드리게 되고요. 자, 이제 질문 마지막 나온 거 하나만 이야기 드리고 좀 끝을 내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기는 한데 네, 저한테 질문 들어온 게 있으니까 이건 제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애쉬와 같이 수공예품
빈티지 제품을 판매하고는 플랫폼의 경우에 값비싼 명품 리셀과 또 다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 관점을 이야기 드렸으니까 제 관점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시장이 좀 재밌게 제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는 명품 시장은 누군가 중간에서 중개를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 명품에 대한 값어치를 정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수공예품이라든지 빈티지 제품 같은 경우에 수공예품을 일단 보도록 하죠. 내가 아티스트인데 내가 만든 걸 제 값을 내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엣지와 같은 것들이 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NFT가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NFT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글로벌리하게 나의 소유권에 대한 것들을 이전시키는 서비스도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필요해졌냐면은 이인복이라는 사람이 저도 제가 그린 작품을 올려놨지만 안 팔려요. 네, 두 달 동안 안 팔립니다. 당연하죠. 제가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그림만 봤을 때는 이거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명인이 그렸다고는 또 팔리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장이 좀 양분되고 있다고 좀 봅니다. 개인 아티스트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방향 중에 하나는 나의 팬을 더 만들어 놓는 것들. 내 팬 중심으로 해서 물건들을 판매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아티스트 베이스로다가 이 시장을 좀 바꿔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관점을 하나 좀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더 많아질 거고 그래서 좀 재밌는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물건을 판매하시거나 뭔가 좀 내가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그런 분들을 또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 플랫폼에는 제품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셀렉팅을 해서 이건 내가 키워볼만 하겠다. 이건 누구누구와 콜라보해서 이건 내가 밀어주겠다. 이 움직임들이 7, 8월에는 가속화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명품 시장하고 그냥 일반적인 우리 거래하는 시장 그리고 조금 더 예술품으로 볼 수 있는 아트에 대한 시장 이런 것들이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저는 조금 하고 있어요. 이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엣지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쪽에서는 명품 거래는 안 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개인이 지금 만드는 거니까 사실 그렇죠. 핸드메이드 제품이 네, 명품이기는 하죠. 네. 네, 그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또 질문 주신 분들도 있으신데 저희가 시간이 좀 무제한할 수는 없다 보니까요. 나머지 질문은 이야기 드렸었던 대로 저희 오픈 채팅방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대표님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셔서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턴백으로 들어가시면 되니까 턴백 사이트 꼭 한번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 달에도 저희 재밌는 것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월간 IT 플러스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또 유튜브에서도 계속 신청 걸어놓으시게 되면 알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요. 저희가 강의를 한다라기보다도 이렇게 좀 수다 떨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IT의 지식을 같이 일상에 적용하면서 재밌는 거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일상 IT 플러스 우리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 번 들려볼까요? 네.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